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AI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그 생성형 AI를 가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I 반도체, AI 여러분들 가속기,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특히 AI 반도체 핵심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대한민국의 두 개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마 한국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기여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중국이 여러분들 그 소위 LLM 초거대 언어 모델 그 소위 AI 혁명의 축이 되는 그런 생성형 그런 AI 모델을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일찍부터 여러분들 중국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들 많기 때문에 AI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중국 텐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경제신문의 기자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들 취재기사를 기록했는데요.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풍부한 겁니다. 토큰 이게 말뭉치 일종의 이제 학습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죠. 토큰 3조 개를 익힌 텐센트의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인 후위안이 미국에 최초 출시된 챗GPT보다도 학습 속도가 빠르다.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토큰 한국의 네이버가 5,600억 개를 투입할 때 중국의 텐센트는 7개월 사이에 1조 개를 투입했다. 중국의 카카오인 위챗 이용자 14억 명의 어마어마한 그런 양질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생활 데이터가.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AI 혁명을 수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에 능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돈벌이에 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의 AI 전문가 입장은 기술은 미국이 개발하지만 결국은 돈은 중국이 벌 거다. 그런 이야기를 경고성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사네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인 그런 여러분들 인공 생성형 인공 3조 개 중국의 최대 정보기술기업인 텐센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후위안이 최근까지 학습한 토큰 말뭉치 수답 지난해 9월 첫 공개 때 2023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외부에 후위안이라는 그런 챗GPT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토큰 규모가 2조 개였는데 지난 7개월 동안 50%나 학습 데이터를 입력했다. 네이버가 2021년에 선을 보인 한국 최초의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이 5,600개 토큰을 학습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만의 오픈 AI사도 2020년 3천억 개의 토큰을 투입해서 GPT-3를 출범시켰고 최근 들었어야 조 단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중국의 진가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휘되네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단시간 내에 그런 소위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바로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겁니다. 텐센트의 빠른 추격에 대해서 세계의 빅테크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내온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이 텐센트 관계자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분들 의미가 있네요. 대다수 AI 기업은 학습용 데이터에 쓸 토큰에 쓸 데이터의 기근 현상을 겪고 있지만 텐센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텐센트의 계열사인 위챗이 은행 등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진로예약, 처방전 발송, 식당 결제, 택시콜, 공유자전거 이용 등 거의 모든 일상에 활용되는 생활 리모컨인 덕분에 AI 학습에 쓰인 토큰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AI 성능을 개선하는데 토큰은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부족한 토큰으로 최첨단 AI 칩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칩 성능은 떨어져도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프라인의 실시간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곳은 중국 빅테크뿐입니다. 예. 여러분들 소위 AI 반도체가 고성능이 돼가지고 AI용 반도체는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처럼 AI 반도체 이런 고성능이 되면 좋겠지만 고성능이 안 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는 AI 반도체를 쓰더라도 학습 데이터가 풍부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걸 텐센트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찍부터 중국이 굉장히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풍부한 데이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실화되네요. 후인하는 수치, 추론, 논리적 추론, 다단계 대화 등의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최상위 모델입니다.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SNS나 금융이나 공공서비스나 전자상거래나 물류운송이나 게임 등 소비자용 그런 AI도 발전시키지만 또 기업형 AI도 발전시키겠죠. 아주 중국의 동향은 뭐 그동안 조금 이렇게 좀 무심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 양이 다른 나라하고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정도 방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소위 인공지능 초거대 언어 모델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개량해가지고 똑똑한 그런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후위안. 지금은 중국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기는 이 이제 모델이 여러분들 이게 지난해에 언제 여러분들 보시죠. 후위안이네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이게 9월 달이네요. 2023년도 9월 달에 텐센트가 공개하다. 후위안.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 후위안은 텐센트에서 개발한 제미나이도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하네요. 2023년 날짜는 좀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러분들 유익하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잠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판매하는 그런 그 AI 반도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굉장히 고민인데 그 시장을 10분의 1 가격으로 삼성전자가 AI 가속기인 마하1을 출시해가 여러분들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이제 네이버 관계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참조해 보게 되면은 네이버가 현재 갖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데 전량을 엔비디아 여러분들 AI 가속기를 구입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인텔로부터 AI 가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되네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신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